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야권에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이 서울시장 시절 30억 원대 개발 보상금을 받은 걸 놓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 없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방문하자 단일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역할 도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후에 안 후보 없는 국민의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곡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맞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교차 방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서로 만나자던 어제 말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미묘한 신경전은 단일화 실무협상단 상견례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어제 오늘 이태규 의원님 발언 너무 세더라. 세게 해드려야 오늘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범여권에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밀고 당기기를 끝내고 오는 1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여는 단일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도 불붙었습니다. 박영선 캠프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2009년 공문을 새로 공개하며 오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서울 내곡동 가족당 개발 보상금으로 36억 원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후보는 해당 사업은 시장 취임 전 시작됐으며 10년 전에 이미 해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악의적이다.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싸움의 도덕성 다툼까지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